작년 9월에 예. 배텐의 열혈 팬이다라고 예. 하시면서 이종범 작가 통해서 출연 문의를 먼저 해주셨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어, 진짜 팬입니다. 배텐을 왜 근데 들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짤 같은 걸로. 짤, 예. 예 뭐, 박선영 아나운서님 놀리시는 거. 예, 예. 뭐, 윤태진 아나운서, 예, 예. 아나운서님 놀리는 거. 예, 예. 뭐, 이런 것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아, 예. 무슨 뭐 마룬5랑 뭐 그 스캔들 나고 막 이런 거 막 주작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고 예, 예, 예. 사실 또 배텐 말고 그 풍백골에서 예, 예. 김민재 아나운서 놀리시는 거 네, 네, 네. 뭐 박문성 그 캐스터 놀리시는 예, 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재밌어서 뭐 배텐 어, 듣다 예. 보니까 배텐이 예. 아니라 그냥 저의 그 열혈 팬 아니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기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채팅창에 아나운서 덕후신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름들은 세 명만 박선영, 윤태진, 김민지 모두 아나운서입니다. 맞네요, 맞네요. 자 그리고 예. 공교롭게도 예. 아내께서 예. KBS 출신 김도연 아나운서시죠. 아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부터 해명을 좀 해주시면. 아 이거 예. 뭐 그냥 제가 걸어다니는 뭐 나무위키다 사람들이 예,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예. 되게 방송 연예 지식이 얕고 좀 예 얕고 예. 넓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와이프랑도 얘기하면 뭐. 뭐 아나운서 선배 뭐 예를 들어 이현주 아나운서 선배 있어 뭐 누구 이현주 선배 있어? 아나운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엄청 여자 아나운서 이름만 싹 빼고 뭐, 계시네요. 뭐 이광용 아나운서님 있어 뭐 이러면 이현경 아나운서 아 이광용 아나운서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광용이 형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니지?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 그분 몇 년생이시지 않아? 예, 어 그분 어디대 나오시지 않아? 이거를 제가 아~ 아는 거예요. 와이프는 자기 선배인데도 잘 모르는데 예, 예, 예. 기수 정도만 아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 근데 그럼 예. 아나운서 위키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많이 있어요. 아 이미? 예. 아, 저랑 할 얘기가 많으시겠는데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원래 여자 아나운서의 계보와 이제 그 흐름을 쭉 알다 보면 남자 아나운서는 이제 곁다리로 알게 되거든요. 아, 예. 뭐 누구누구 동기다. 예, 뭐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남자 아나운서들은 이제 예. 붙어오는 거고 예. 의사계 유재석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어? 얘기 너무 영광입니다. 닥터 감사합니다. 유재석이라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역시 그리고 또 저희가 메인 토큰 이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 신 HSH님. 아내분 김도연 아나운서의 연애 에피소드 풀어주세요. 아,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만나신 다음에 얼마나 연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뭐 청취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이 뭐 DJ 이게 뭐 작가님이랑 PD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는데 예. 그 만났다고 사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 결국은 나의 노력이다. 그렇죠. 그날 사진 찍고 예. 이렇게 뭐 인별그램에 올린 사진 찍고 그냥 끝났어요. 팔로우하고. 예. 마팔하고. 마팔하고 끝났어요. 번호는 번호 안 주고 받았어. 예. 한 달 동안 그냥 서로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뭐 이렇게 인별그램 스토리에 이렇게 뭘 올렸더니 예. 그 김도연 아나운서가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막 보냈어요. 아, 그 예. 그거. 네. 예. 뭔지 알겠습니다. 그 저는 어 플러팅인가? 아, 내 쪽에서 먼저 플러팅한 게 전혀 아니다. 아니요. 왜냐면 이 스토리가 김도연이 먼저 했다. 예, 뭐 친구 공개가 아니라 전체 스토리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스토리인데 너만 보러 간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박수를 쳐? 한 달 만에 갑자기. 예. 그것도 제가 BTS 노래였거든요. 채팅창에 박수 함부로 치지 마라.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모쏠로 끼는데. 전형적인 배틀러들의 토크 비슷하게 나오는데. 근데 또 노래가 박수는 플러팅이다. BTS의 Save Me라는 노래였는데 Save Me 나를 구해줘 예. 약간 이런 노래였는데 박수를 쳐서 예. 나를 구해달라는 박수로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가 무의식적으로? 의무부여 네. 미쳤네요 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모쏠에서 바로 결혼하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서 제가 막 3-4줄을 이렇게 썼어요. 3-4줄을. 막 뭐라고요? 아, 뭐 잘 지내시죠? 김도연 아나운서님. 뭐 그때 뭐 라디오 나간 거 뭐 예. 저희 구독자들도 많이 봤다 그렇고 뭐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예. 뭐 막 아, 뭐 너무 즐거웠네요. 뭐 이렇게 하고 막. 그걸 어디다 쓰신 거예요? 그 DM으로. DM으로? 선 DM은 먼저 하신 거예요? 아니, 박수가 왔잖아요. 박수가 선. 아, 박수가 DM으로 사실 그 오니까. 그쵸. 이모티콘 이모티콘 박수니까. 이모티콘 그다음에 박수의 답으로 내가 세 줄이나 썼다. 그쵸, 그쵸. 그때 이모티콘을 보낸 사람이 제 인친 중에 김도연 아나운서 한 명이었으니까. 채팅창에 와, 비참해서 바로 결혼한, 아나운서와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오, 아이고. 이렇게 예. 또 내적 친밀감이 강한 분. 네. 예. 발견만 해봐요. 예.
어, 그러니까요. 예. 지금 또 라이브로 나가고 있잖아 또. 예. 그런데 그 채팅을 예쁜 채팅 많이 보통 쳐주시는데 간간이 한두 명씩 뭐라고 치길래 클린봇이 감지한 댓글이라고 지웁니까? 예쁜 댓글을 좀. 예? 항상 얘기하죠. 클린봇이 감지할 정도면 당신 스스로 이상한 거예요. 아, 그거를 캐치하셨네요. 예. 역시. 저도 또 인방에 익숙하시니까. 유튜브 생방송 저도 하다 보니까 예, 예. 칼칼이 올라옵니다. 아, 예. 역시 라이브에 익숙하셔가지고 예, 예, 바로 챙겨주시네요. 예예예.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목소리 너무 갔는데. 저는 주로 하는 세 가지 요가. 맛있어요? 이거 최기환 됐는데. 갔어요, 목소리가. 저는 주로 하는 세 가지 요가. 맛있어요? 더 먹어도 돼요? 제가 먹어도 돼요?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와! 아, 이거 껴야 말이 나오죠? 아니요. 지금 이미 소리는 예, 들어가고 소리는 아, 이 마이크로 들어가고요. 아, 예. 그리고 헤드폰은 헤드폰 안 쓰셔도 예, 목소리는 그리고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들어가지 헤드폰 아, 그러네요. 헤드셋이 아니에요. 예, 죄송해요. 아, 꼭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될 거를 꼭 찝어가지고 지금 운동해가지고 성격이 안 좋아졌어. 아니 운동 안 해요. 예. 킥복싱 이틀차. 아, 이틀차요? 네. 네. 어떠세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손도 다치고. 예. 죄송해요. 귀여운 상처가 나셨어. 아니. 많이 거칠어졌으니까. 얼치를 예. 받은 거 아니야? 주먹질 없더라. 대자국 있네. 맛있는데? 아, 네. 이거 어디 거야? 받아가지고. 오빠 저도 하나만 먹어봐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너 목 아프냐? 목 안 아픈데. 어, 먹죠. 목 아무나 먹으려고 그래. 목 안 아프면 못 먹는 건가요? 그럼요. 사 먹어. 치사 빤스. 네, 내 거 줄게. 아, 치사 빤스란 말 진짜 오랜만에. MZ세대라고 하면서 치사 빤스가 나오냐? 이런 환이야 이렇게 환. 이건 한약이잖아요. 한의원에서 만들었어. 건강이 좋아 보이죠 딱 느낌이. 너무 맛없어 사탕. 몸을 챙길 나이야 이제. 경희 한방 병원에서. 안돼 청인 육회환 이거 뭐 유명하지 않나? 근데 진짜 맛없어. 약이잖아요. 아 요새 그 아시안 게임 보다가 축구 게임 기다리다가 축구 게임 하고 싶어 FC24를 다시 했거든요. 피파 그거 얼티메이트 모드가 그 피파 온라인 같은 모드만요. 얼티밋 모드. 예 그거 요즘에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현질을 한 20만 원을. 20만 원? 예. 귀엽네. 근데 그걸 진짜 안 줘. 이번에 베컴 저 그거 봤어요 형 베컴을 넷플릭스 너무 재밌는 거 미쳤더라고 너무 멋있더라고 인생이 그거 보면 뽕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베컴 사고 싶어 이번에 베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베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막 했는데 절대 안 줘 사면 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코인으로 그 게임머니로는 살 수 있어 근데 100만 원 언제 시작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돼서 돈도 없고 아 너무 안 주더라 근데 베컴 근데 대머리 대머리, 빡빡머리 말고 이렇게 좀 긴 머리로 만들어주지. 지금 빡빡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콘은. 아이콘은. 다른 그리고... 카드는 뭐 이게 금발인데 금발이랄보다 약간 옛날 베컴 머리. 갈색 머리처럼 돼버렸어. 아니면 뭐 월드컵 때 그 뾰족 머리도 있었고 옛날에.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 형 내가 해보니까 난 피파 온라인 했으면 진짜 나도 돈 어마무시하게 썼겠더라고 이게. 아니 그 선수 하나 뽑겠다고 막 미친 듯이 이게 겨우 참았어 진짜. 굴리트. 아니 굴리트 뽑으려면 뭐 재료를 어마무시하게 갈아 넣어야 돼. 이번에 그 카트라 가서도 하려고. 거기 인터넷으로 게임... 되나? 어? 거기 인터넷으로 되나? VPN. 아. 그 게이밍 노트북 집에 고장 난 거 있었는데 그거 고쳤어. 전날 수리해 가지고. 한 달이면 가져가야지. 한 달이니까. 한 달이면 가져가야죠. 아마존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야, 나룻배. 이건 만화에서만 보던 거죠. 저도 예. 프로 때문에 아마존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갔어요. 페루 쪽.
페루에 다른 방송으로 아. 해가지고 페루가 배구를 잘하지 않나? 예? 배구 선수 유명하잖아. 배구 적어놓으세요. 여기 배구? 배구 되게 뜬금없이 잘 얘기하네. 아니 얘기해라. 배구, 야, 페루 배구 몰라요? 아, 아예 아니 뭐 그럴 수 있지만 갑자기 여기서 난 금시초문이야. 아니, 페루 하면 배구가 떠오른다? 배구 떠오르지. 난 페루 하면 그 뭐가 떠오르래. 페루 하면 페루 하면 잘 모르죠 사실. 페루 인카, 인카 유적지인가? 그렇죠. 아마존 인카. 아마존 인카. 아, 근데 가는 것도 진짜 엄청 힘들고 배구, 난 배구가 진짜 너무 떠오르지. 이게 차라리 마피한 게 낫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 토크를 하신 거면 제일 자연인 같으신 거예요, 진짜. 마음 편히 하시려고. 방금 하산하신 거예요. 아니, 진짜. 채팅창도 저 형 왜 저래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 진짜 이상하다. 난 배구가 진짜 떠오르는데. 예. 아, 알겠습니다. 저는, 예. 저는. 부자연인 그 자체. 네네. 실제로 자연인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 예. 그렇지. 그 동물들을 좀 키우고 싶어. 아. 그러니까 왜냐면 가서도. 이제 뭐 강아지들이나 으흠. 뭐 이렇게 고양이들을 본단 말이에요. 맞지, 맞지, 맞지. 네. 근데 귀엽죠. 그냥 닭을 보잖아요. 근데 닭 말고 닭 되기 전에 병아리 있잖아요. 병아리, 병아리. 네. 중병아리. 귀여운 거 알아요? 얄리, 얄리. 되게 귀여워. 병아리 되게 귀엽게 생긴 거 알아요? 귀엽게, 되게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 커가 지금 얄리가 왜 나와? 얄리는 전형적인 도시병아리예요. 네? 자연병아리가 아니에요. 형, 얄리는 학교 앞에서 파는 그래. 그거고. 얄리는 닭장 있는 애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오늘 밤 얄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얄리 병원이 맞잖아요. 도시병원이 맞지. 나는 아, 나 이 형 때문에 미치겠네.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러니까 얄리에서 그 닭이 아, 저는 지금 그냥 딱 떠오르는 거는 저는 해풍 뭐 그렇게 뭐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아마 자연에 가지는 않겠지만 간다면 우도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우도 땅콩. 네. 아. 항상 들어가면은 땅콩이요? 아 우도 땅콩이죠. 어, 아니 왜 특산품부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도 땅콩이잖아요. 아니 그거 맞아요. 그건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땅콩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어봤죠? 아 그럼요. 어, 땅콩이에요. 예. 우도를 그래도 꽤 몇 번 갔었는데 뭐라고? 그래도 미안합니다. 최고는 병아리는 얄리다. 우도는 땅콩이고요. 우도는 땅콩. 예, 얘기했는데 예, 페루는 배구고요. 얄리가 나와서 병아리는 알리고요. 병아리 얄리. 아 병아리 얄리. 스피드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무슨 지역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특산물을 얘기하는? 아니 자꾸 그게 생각나요. 아 그럴 수 있죠.